서울시가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 대책으로 지하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다라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서울과 수도권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반지하에 살고 있는 시민이 정말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당했죠. 그래서 서울시가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발표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는 지하나 반지하에서 사람이 주거 용도로 살 수 없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거죠. 현재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에 해당하는 지하 반지하가 사람이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20만 호에 대해서 앞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없게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서울 시내에서 지하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간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했을까?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는 지하 반지하에 주거 목적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전면 불허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정부와 협의한다고 했으니까 협의가 끝나면 아마 건축법을 개정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집을 지을 때 지하에서 주거 목적으로 지하를 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이 지하 반지하 주거 목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주거 용도로 쓰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약 20만 호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안인데요. 기존에 주거 용도로 쓰고 있는 지하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기존에 허가되어서 주거 목적으로 쓰고 있는 지하 반지하 건축물에 10년에서 20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가겠다.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용도로 뭐 근생이나 창고 뭐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보면 현재 거주 중인,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주거 용도를 사용 못하겠으니까 만약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하면 그 건축주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겠죠. 그래야 이 집주인이 많이 참여할 거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뭐 예를 들어본다면 근생이나 근린생활시설 또는 창고, 주차장 이렇게 비주거용도로 바꾼다면 뭐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조금 더 주는 이런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이 지하 반지하 살던 임차인이 나가고 그 공간이 이제 비게 되면, 빈 공간으로 남게 되면 이때 이제 SH공사가 빈집 매입 사업을 통해서 그 지하 반지하 주택을 사들여서 리모델링이나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안은 상습 침수 또는 침수가 우려가 되는 그 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이나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역의 지하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 상향을 통해서 공공임대나 또는 이제 뭐 주거바우처, 우리가 주거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혜택을 제공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계획들이 과연 현실적이고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계획인 건가?
여기에 대한 건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기사는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님, 그리고 이민하 기자님, 이소은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반지하방 없앤다, 이 돈으로 어딜 갈 곳 없는 20만 가구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기사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자가 커져 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 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했죠.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지하주택에 살아야 하는 이 취약계층의 이주 수요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거냐.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그 정책의 효과를 정말 잘 거두려면 꼼꼼한 이주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 그럼 반지하주택에 왜 살까? 이렇게 위험한데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주 단순하게 돈 때문이죠. 돈. 네. 임대료 때문입니다. 정말 저소득층,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에서는 월세 부담을, 뭐 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이런 지하나 반지하주택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사에 나와 있지만 신축 빌라, 반지하주택을 보면 대부분이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 이건 신축이니까 이런 거고요. 구축들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상층의 반값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정말 높지 않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는 이렇게 이런 주택을 대체할 만한 게 사실 서울에서는 없죠. 그리고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런 지하 공간을 반지하 마찬가지지만 이런 주거 용도가 아닌 뭐 창고나 주차장 자 이런 걸로 뭐 놓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 차원에서 좋다 보니까 당연히 주거 용도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 기존 반지하주택 대체 주거지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하나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내보낼 거라면 이제 그분들이 정말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이런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이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기사 보시면 이 SH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재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은 10만 2천 호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아파트는 대부분 입주했고 워낙 선호도가 높으니까 남아있는 주택은 한 800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다 수용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주거 용도를 비주거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위의견을 거쳐가지고 다 내보낼 거면 그러면 비어있는 그 지하 반지하는 이 SH공사가 빈집 매입 사업을 통해서 이걸 사들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리모델링이나 주민 공동 창고나 커뮤니티 시설 이거를 뭐 활용한다는데 자 그러려면 SH공사가 이런 지하 반지하 주택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 SH공사가 부채 감축을 위해서 매입 임대주택 예산을 점점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물론 10년에서 20년 기간은 있지만 그 기간 안에 반지하 주택, 지하 주택을 과연 사들일 수 있을까? 그 자금이 될까? 라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비었을 때 그 집 그 빈집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살던 사람이 나가면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 그 20만 가구에 달하는 지하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이 옮겨갈 수 있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또 다른 전문가 말로 나와 있죠. 이렇게 기존에 지하나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킬 거라면 그 대책을 정말 꼼꼼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비가 되지 않고 그냥 강제적으로 강행하면 분명히 공급 부족이 따를 거다. 왜냐면 이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 상승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고 자가주택으로 살고 있다면 이분들은 주택이 있는 거니까 공공주택으로 이주가 어렵죠. 이분들도 어딘가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 주거 용도를 비주거 용도로 바꾸게 되면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수익률 문제, 월세 소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매가 어렵습니다. 누가 그 집을 사지 않을 거예요. 수익률이 안 맞으니까. 그럼 결국 이런 집들은 누가 사야 되냐면, 그렇죠. 공공, SH공사. 여기서 사야 되는데 예산은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다살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물론 기사에서도 이렇게 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게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아, 그냥 뭐, 지하 반지하 다 없애버려. 이것보다는,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없애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 제가 어젠가요? 아침에 그 뉴스 보니까 전문가가 참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관악구였나요? 이제 일가족이 좀 참변당한 그 반지하 주택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출입문이 밖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출입문에 바깥쪽으로 물이 차서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탈출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반지하니까 약간의 창이 있을 거잖아요. 그 창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필 거기에 방범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방범창을 안이든 바깥이든 쉽게 뜯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뜯고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참변 당했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문을 안쪽으로 열리게끔, 그러면 뭐 물은 들이치더라도 문은 열리니까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방범창을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안쪽에서는 쉽게 좀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바꿔준다거나 지자체가 좀 자원을 투입해서, 아니면 이제 차수판을 설치해서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 좀 물이 집 쪽으로 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차수판마저 어렵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모래주머니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이렇게 반지하 쪽으로 물이 가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 직원들이 미리 모래주머니를 쌓아둔다거나 해서 이제 입주민이 바로 설치할 수 있게끔, 만약에 반지하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 좀 몸이 불편하다면 그럴 때는 지자체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설치해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런 쪽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그 전문가 말하던데 저도 정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나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폭우로 인한 침수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 반지하 주택을 서울시가 없애나가겠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이 정말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당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